우리 송씨에도 기준님은 완벽해야 돼. 아 어, 맞아요. 응.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 맞아요. 좀 많이 힘들죠. 응.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나 자체를 너무 볶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 어. 왜 받죠? 네가 만드는 거야. 맞아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네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다가 지었다 폈다를 되게 많이 해. 통장도 봤다 안 봤다. 어? 이것도 봤다 안 봤다. 또 혼자서 또 그런다?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나 이렇게 했어. 그럼 또 금방 또 흐뭇해도 했다가 아니야 더 해야지. 더 벌어올고 내가 더 해야지. 남들은 더 열심히 사는데 나는 내가 더 자체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태 기주야 열심히는 살았어. 다 모두 다 알아. 근데 내가 이제는 조금은 뭐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일반차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조금은 저기 뭐 좀 풀어야 돼. 어, 안 그러면 주변에 자꾸 사람이 자꾸 야 사라져.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봉투를 그렇게 주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자꾸 풀어야 나한테 돈이 되고 뭐가 된다고 그러시니까 사람 상대한 일을 조금 하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올해 운을 이렇게 내가 훑어보니까 올해는 조금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하고 구도하고 계획하는 게 조금 있어서 좀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있어. 뭘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생각만 아직 뭘로? 어떤 쪽으로? 제가 지금 응. 아직 그냥 하고 싶은 건 좀 많은데 나이가 보이는 거는 어 이렇게 뭐 기계 같은 게 보여? 어 기계요? 어 기계는 어 맞아 기계 쓰죠. 뭐 무슨 기계 써? 어, 제가 타투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 그지? 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재주 있는데? 네, 그죠.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뭐 이거 봐봐. 본인 스스로 정말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어, 재주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완벽주의자야. 네, 그래서 조금 시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으로 떠드는 거. 사람들한테 아우 너무 잘한다, 너무 이뻐요 약간 그렇게 좀 오버랩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 그걸 못하죠. 안 좋은데요? 아니, 근데요. 별로예요. 네, 괜찮네요. 좋아도 딱 그러고 있어. 어떡할 거냐? 맞아요. 내 너 보면 답답하다 사는 게. 어, 좀 어. 그런 말을 못해서 조금 자린고비 스타일이야. 안 먹고 안 쓰고 모으고 다 좋아.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거든. 근데 우리 아까 동자가 얘기했잖아. 좀 베풀고 살라고. 근데 좀 베풀어주는구나. 어, 좀 사람들한테 뭐 돈도 베풀면 좋지. 뭐 사주 이러면 좋지. 뭐 내가 초하면 좋지 하나라도. 근데 보통 보자면 이 입으로 일단 첫째. 어, 우리가 쉽게 해서 어 말을 잘해야 뭐 사주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죠? 쟤는 나한테 이렇게 아첨을 잘하니까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이렇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고 뭐 물이라도 한 잔 사주고 싶죠. 근데 우리 송씨 기준은 다 좋아. 근데 하나 뭐냐 입으로 사람들 상대를 잘해내는데 말을 그렇게 입으로 웃다면 어디 가서 말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 말재주를 좀 어디 갈까요? 스피킹 어디 학원을 가든지 뭐 스토커 저기 뭐야 이 토크 학원을 가든지 어디 가서 말재주를 좀 배워야 언변 학원을 가든지 해서 말재주를 좀 배워야 돼. 어? 어떡할 거야? 입도 딱 뭐 할 건데? 말을 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하는 재주 그리고 좀 사람하고 상대하고 소통하는 재주 사람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재주를 배워서 그걸 같이 하고 내가 타투를 조금 해서 내가 가기는 봐준 데 없어? 아 지금 샵을 하고 있어서 네일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개조를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한쪽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 조금 더 옆으로 조금 더 넓힐 마음도 조금 있지 않아? 어 근데 아직까지는 넓히고 싶진 않아요. 내 마음은 내가 보기에 조금 넓혀도 괜찮아. 아 진짜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그래? 네. 그치? 전 아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거 못하지. 근데 사람 하나 좀 도와줄 사람 하나 있으면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 혼자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게 보이긴 하고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더 내가 조금만 더 해서 하면은 못하진 않아요. 잘해. 근데 좀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좀 어려워. 제가요? 어. 원장님 상당히 어렵다 얘기야. 맞아 제가 조금 그것만 조금만 고치면은 훨씬 더 뭐 돈이면 돈이고 뭐 어떤 일이면 일이고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것만 고치면 내가 보고 내년 해도 뭐 저기 뭐야 괜찮겠어요. 그래서 뭐
왜냐면 하는 거는 노력을 하고 그렇다 보니 뭐 허망된 거를 얘기를 뭐 시켜 코인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남들처럼 뭐 투기를 한다라 이런 이러지 않아.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번만큼의 대가만 바람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왔어. 원래 또 돈도 없었고 그잖아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왔으니까 뭐 성격이 뭐 이렇게 가서 잡고 이런 거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그거만 좀 고치고 하면은 손님은 조금 늘고 그리고 조금 내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좀 광고 조금 내가 보기에 어떤 뭐 이런 데다 좀 알리고 하면 좀 내가 좀 하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운은 없지는 않아. 이미 나는 구도가 다 짜져 있어. 계획적인 게 우당의 점을 봐도 있지. 그냥 내가 포인트만 갖는 거야. 어떻게 했구나 좀 조심해야 됐구나 가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우당이 뭐 당장 오면 뭐 구단 한번 뒤진다 해도 구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괜찮아. 엄마는? 엄마는 친정이 포항이라 가지고 뭐니까 그냥 뭐 어디 안 좋은 거예요? 엄마가 올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엄마 조금 약간 잔병치레 하지 않아요? 엄마가 좀 제가 대학교 때 한 15년 전에 뇌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죠. 좀 안 좋게 보기. 엄마가 지금 본인 엄마 걸 안 넣었지만 네. 내가 지금 엄마 거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뭐 엄마 쪽이 자꾸 땡겨 모자리에 자꾸 땡기거든. 근데 엄마가 자꾸 건강 조심해야 되고 조금 잘못하면 엄마 아플 일이 있으니까 엄마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57년생이에요. 57년생? 7월 21일인데 생일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나가는 거야. 57년생? 잠깐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나가는 삼재구나. 지금 작년 올해는 크게 뭐 건강 이상은 없었는데 한 2, 3년 새로 아직은 없는데 조금 내년 새로게 엄마 쪽으로 좀 몸이 아프거나 엄마 때문에 좀 그럴 일이 있어. 근데 조금 엄마 병원 가서 한번 진단 뭐 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 몸으로 좀 다칠 일 조금 있으니까 이 7월달은 상관이거든. 여름이거든. 여름. 시즌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해가지고 미리 가서 내년 봄 되면은 뭐 몸 좀 알고 될 거에서 딱 검사 한번 받아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조금 내가 봤을 때 뭐 아프거나 조금 그럴 일이 좀 생길 것 같아. 아빠 쪽은 괜찮은데 엄마가 그렇다는 거. 아빠는 내가 봤을 때는 천부적으로 좀 끼가 많은 것 같다. 근데 아빠가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좀 외관상으로는 아빠가 좀 안 좋아 보이고. 근데 뭐 크게 뭐 아빠는 이상하고 엄마가 조금 건강이 조금 골고래도 우리가 괜찮은데 넘어가는 게 엄마는 조금 갑작스럽게 급색으로 급경으로 뭐가 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조금 있으니까 미리 가서 검사 좀 하고 조금 액땜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모짜리에 좀 그거 안 좋아 보이고 우리 송씨 기준은 어쨌든 간에 천성은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 돈도 벌고 어떤 간에 뭐 가진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크게 지금 당장 뭐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열손 열발로 정말로 내가 제가 동아줄 이어 잡듯이 내가 썩은 동아줄이라도 정말 열심히 닦고 또 닦고 해서 내가 일군 일이야. 그러니까 일군 일이니까 그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내가 보기엔 우리 확장해도 괜찮고 내가 보기엔 자꾸 어딘가에 자꾸 자리가 어디 하나가 보인다. 진짜요? 어디 좀 괜찮은 자리가 그거 하면 괜찮겠는데 하는 자리가 조금 근데 거기 사람을 써야 될 것 같긴 해. 크진 않은데. 근데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또 따로 커피숍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그건 받은 거 없어? 받은 건 그냥 근처에 그냥 그치? 구상한테 있는데 그치 자꾸 자리가 그거 말고도 내가 자리가 지금 하나가 자꾸 보여서 건들까 말까 계속 그거 가지고 하고 싶기는 한데 고민을 하고 있는 왜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쓰고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고치면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돈은 있잖아 주인이 버는 게 아니야. 직원이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직원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핸드캡 고치고 뭐 그거에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게 보였구나. 자꾸 자리가 아까 내가 이제 자리가 나 보인다고. 카페를 정말 괜찮은 아이템을 응. 보인다. 그것도 해도 내가 보기에는 뭐 크게 투자가 아줌마들한 투자는 아닌데 네. 내 눈에 보이는 돈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보이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드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해도? 누구 이름으로 하려고 그건? 글쎄요 아직 그건 안 정했고? 네 안 정했어. 근데 그거는 하나에도 내가 보기엔 괜찮아. 제 이름으로 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닌데 뭐 이름 명의가 내가 보기엔 하나가 더블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불고를 가요. 여기도 괜찮고 운은 나쁘지 않으니까 돈 열심히 버시고요. 조금 내가 좀 베풀고 입을 조금 좀 어떻게 해야 돼? 좀 내가 좀 좋은 얘기 사람들한테 조금 아우 잘한다 아우 괜찮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저번에 보였던 것도 틀린데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감을 줘야 내가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또 봤을 때 아 오늘 티라도 틀린 거 입고 왔네 저번에 새로 사셨나 봐요 사람 기분이 좋잖아 일단 그렇게 좀 바꿔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이 돈복은 되게 많거든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노력만 잘하고 살면 괜찮아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건 주의할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당장 뭐 올해 내년 크게 없고 엄마 아버지 자리에 좀 건강 특히 뭐가 지금 내가 많이 보였으니까 엄마 건강만 좀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